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이 주제인데, 시험 여러 번 나왔죠? 선생님 시험 안 좋아해요. 네, 시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자, 어휘는, 자, 혹시, 돼요? 따라 들어보세요. 혹시, 따라해 보세요. 혹시, 크게 따라 하세요. 입을 크게 해서. 소리를 크게. 자, 다시 한번. 혹시.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미주. 자, 혹시, 베트남 사람이에요? 자, 혹시, 베트남 사람이에요? 혹시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과 닮았어요. 닮다가 뭐예요? 예, 닮다가 뉘잉의 베트남. 자, 베트남 사람과 비슷해요. 닮았어요. 흐엉 씨.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흐엉 씨, 혹시 남자친구 생긴 것 아니에요? 혹시 남자친구 생긴 것 아니에요? 예, 남자친구 뭐였습니까? 이유입니다.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예뻐졌어요. 와, 썰라뎁, 쩌넨쩌뎁, 너무 예뻐졌어요. 짱글라꼬 뭐 이유조이. 아마 남자친구 있어요. 자,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씁니다. 혹시, 자, 히읗쯔어 이해합니까? 예,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과 닮았어요. 흐엉 씨,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내 음악 공은 이유, 라, 꼰가이, 타이도 있니에요. 쩌는데, 둠콩, 맞습니까? 네, 꼭 이인으테. 자, 그다음 보세요. 들어보세요. 전공. 따라해 보세요. 전공.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전공이 무엇입니까? 예, 전공이 무엇입니까?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또는 전공이 경제입니다. 경제 뭐예요? 낀때. 전공이 경제입니다. 자, 전공이 찐찌 정치입니다. 전공이 정치입니다. 정치죠? 알겠습니까? 정치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가 낀 때였죠? 자, 전공이 경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전공이 경제입니다. 전공이 정치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중요하다. 자, 들어보세요. 중요하다. 따라해 보세요. 중요하다. 크게. 자,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정말. 젖관종입니다. 예, 네, 중요합니다. 예문 보세요. 자, 시험은 중요해요. 티라 찰라관종. 시험은 중요해요. 맞습니까? 시험은 안 좋아해요. 그러나 능마관종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건강이. 건강이 뭐예요? 쾌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은 뭐예요? 트렷?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제일. 제일.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자, 선생님하고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생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깎임 위태나오.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까? 가족이 뭐예요? 자딩이죠. 가족이 제일 트년 예, 관쪽. 제일 중요합니까? 둠조 맞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납디 읽어보세요. 예,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이유입니다. 이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관종. 이유라 관종입니다. 자, 사랑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사랑이 중요해요. 예, 사랑이 중요해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늘 시간 표현 할 건데요. 우리 좀 배웠는데, 몇 시. 자, 몇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몇 시. 몇 시. 따라해 보세요. 몇 시. 몇 시. 자, 예문 보세요. 몇 시입니까? 몇 시, 아, 이게 지금 몇 시에 대한 그 뜻이 안 나왔네요.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알죠? 예. 자, 몇 시입니까? 열 시입니다. 열 시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열로 있습니다. 10시 아니에요. 콩파일러 10시 10시입니다. 따라하세요. 열 10시 10시입니다. 뭐이죠 조? 버이절란 뭐이죠? 버이절란 뭐이죠? 자, 10시입니다. 따라하세요. 10시입니다. 10시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들어보세요. 어렵다. 어렵다. 따라해 보세요. 어렵다. 어렵다. 자, 코란 뜻이죠. 이게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코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예요? 세입니다. 쉽다. 쉽다. 알겠죠? 어렵다. 쉽다. 콜라 세. 자, 그 다음에 지 않답니다. 들어보세요. 안타. 지 안타. 따라해 보세요. 지 안타. 지 안타.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안타가 됩니다. 안타. 따라하세요. 안타. 안타. 자, 콩이란 뜻이죠? 예, 콩이, 예. 푸. 푸딩입니다. 푸딩. 자, 이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잘. 잘. 따라해 보세요. 잘. 잘. 뭐예요, 이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이다. 들어보세요. 보통이다. 보통이다. 따라해 보세요. 보통이다. 보통이다. 빈평입니다. 보통이에요. 자, 이거 원래 쓸 때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잘 해요? 한국어 잘해요? 잘이 뭐예요? 아까 또시였죠? 한국어 잘해요?
닷고.com 잘합니까? 할 때, 죄송합니다. 보통이에요. 빈텅입니다. 이러냐? 예, 보통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보통이에요. 자, 보통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어휘 끝나고 이제 시험입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람지, 시험 봅니다. 예, 샘티.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네요. 자, 보세요. 마이 씨, 왜 도서관에 가세요? 네, 토이. 내일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네,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전공 시험이니까 중요해요. 시험은 몇 시에 있습니까?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군요.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공부를 잘 하는군요. 좋겠어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자, 이해해요? 자, 같이 이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마이 씨, 왜 도서관에 가세요? 내일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네,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네,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크게 따라하세요. 전공 시험이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전공 시험이니까 중요해요. 시험은 몇 시에 있습니까?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너희 또 오냐?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군요.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공부를 잘 하는군요. 좋겠어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지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이 씨, 왜 도서관에 가세요? 내일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몇 시에 있습니까?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군요.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공부를 잘 하는군요. 좋겠어요. 네, 타이도이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은 지수, 시작! 네,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전공 시험이니까 중요해요. 9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아니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자, 이 응야라지 뜻이 무엇입니까? 자, 마이씨, 왜 도서관에 가세요? 딸 사우디. 트비엔. 네, 왜 도서관에 가세요? 내일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응아마이 잘랐고, 디콘. 잘라 시험이 있습니까? 네, 꼴레, 엘라, 짝라. 이런 뜻이죠? 네,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눈물, 꼬티. 띵아 아니죠.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전공 시험이니까 저 이니까 배웠죠? 런쩍러 중도에 합조. 자, 시험이니까 뭐예요? 위티 쥬몬 셀라 관종. 예, 중요해요. 시험은 몇 시에 있습니까? 티일라 뭐이죠? 몇 시에 있습니까? 뭐이죠? 몇 시에 있습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드 진저된 못죠? 그죠? 자, 그러면 4시간 동안이죠. 진저 맞도. 그러니까 뭐이죠? 뭐 못죠? 뭐 하이죠? 못죠? 예. 9시, 10시, 11시, 12시, 1시니까 19시부터니까 4시간이죠. 본띵. 자, 3시간 동안. 동안이 뭐예요? 쫑 본띵.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4시간 동안. 4시간 하면 쫑 본띵. 4시간입니다. 자,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군요.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꼬니오 하코마.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띵한 콜 꼬코콤.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아, 띵데 콜람? 띵한 어떻습니까? 아니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어렵지만 뭐예요? 능마 하이. 예. 코 능마 하이. 재밌어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렵습니까? 예,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습니다. 둠조,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는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공부를 잘 하는군요. 공부를 잘 한다는 거 뭐예요? 재밌어요. 저 한국어 재밌어요. 하면 뭐, 이 응열라, 똘라, 짱라, 꽁, 띵한, 똣. 자, 한국어를 잘하는군요. 좋겠어요. 좋겠어요는 뭐예요? 또 좋겠어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공부를 잘하네요. 짤라 엠라 합 또 공부를 잘하는군요. 콩 빈텅 톤 보통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합니까? 깍겜라 티텐 공부를 잘합니까? 합테나 공부를 잘합니까? 또냐? 잘합니까? 보통이에요? 잘합니다.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잘합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예, 잘합니다. 따라하세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응할마이. 내일. 마이 씨는 시험이 있습니까? 응할마이. 내일 마이 씨는 시험이 있습니까? 꼬티콤. 시험이 있습니까? 예, 멍, 꼬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뭔지.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한국어 시험입니다. 여기 나 있죠? 자, 한국어 시험입니다.
한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입니다. 시험은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자, 시험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몇 시에 시작합니까? 둠조, 진저. 맞다고 진저. 둠콩. 제, 아홉 시에 시작합니다. 아홉 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이저 송조. 몇 시에 끝납니까? 한 시에 끝납니다. 한 시에 끝납니다. 마이 씨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마이 씨는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컴, 보통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이에요. 알겠죠? 보통이에요. 나오네요. 보통이에요. 자, 연습하시고요. 다음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은, 자, 시간 표현, 1시, 2시, 3시, 11시, 12시 쭉 가는데요. 못죠? 드, 못죠? 된, 뭐, 하이죠? 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1시, 2시, 콩파이. 알겠습니까? 1시, 2시, 3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1시, 2시, 3시, 11시, 12시.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납테나오 10시 콩파일. 알겠습니까? 10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10시. 10시. 예, 그 다음에 자, 분단이 보세요. 자, 이 분은 뭐예요? 풋입니다. 풋. 이거 이게 머이저 할 때, 머이저 무의 풋 할 때 풋이죠. 자, 5분, 10분, 30분. 자, 이거는 이게 한, 두, 세잖아요. 근데 여기는 5, 10, 15, 2,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분은 읽는 게 달라요. 따라하세요. 5분, 10분, 30분, 50분, 55분. 30분이잖아요. 30분은 뭐예요? 반입니다. 반. 느어. 알겠습니까? 느어. 이게 반이니까 딱 30분은 뭐예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딱 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 느어.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중요한데 시계를 읽을 때 한국어는 이 시하고 분이 읽는 게 달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시는 어떻게 읽어요? 한이죠, 한. 그럼 한 시, 한 분. 맞습니까? 콩파일.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일부, 한 분을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예, 1시 1분으로 읽어야 됩니다. 1.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똑같은 하나인데 알겠습니까?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종량 똑같아요. 못죠? 못풋? 그죠? 근데 여기는 한국은 달라요. 캉야오 다릅니다. 1시 1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1시 1분. 만약에 다시 비즈 이러면 자 답테나오 어떻게 있습니까? 예, 따라하세요. 10시 10시 이건 어떻게 해요? 10분. 자, 똑같죠 이거 종량 뭐 종량 근데 캉량 납캉량 따라하세요. 10시 10분 10시 10분.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시간 표현입니다. 몇 시입니까? 자, 몇 시입니까? 지금 뭐이죠? 몇 시입니까? 예, 9시네요. 9시. 자, 9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오전은 뭐예요? 오전은 여기가 쫙 짜서 12시까지.
여기 12시죠? 여기 12시를 나눠서 여기가 몇 시입니까? 12시인데 이쪽은 뭐예요? 오전. 불상 보이지요? 알겠습니까? 오후입니다. 자, 이거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불상이죠. 자, 따라하세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자, 오후는 오후 9시입니다. 예. 저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뭐예요? 머이젤라 머이죠? 자,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자, 12시입니다. 자, 점심시간입니다. 이랬습니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뭐야? 안 보이상. 예. 점심시간. 시간은 뭐예요? 보이죠? 점심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점심은 뭐예요? 보이지어잖아요. 보이지어. 띵 보이지어. 예, 맞습니까? 예,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보통 한국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베트남도, 예, 비슷해요. 따라하세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예요? 아까 오전이었죠? 여기 오전. 지금 뭐예요? 오후죠? 오후 2시입니다. 여기 지금 12시를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12시 지났잖아요. 이쪽은 뭐예요? 오후죠? 그래서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몇 시입니까? 나오는데 또 다른 표현인데요. 몇 시입니까? 이게 뭐예요? 10분 전? 지금 10분, 여기 원래 10분, 자, 10분 전 10시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 읽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몇 시예요? 9시? 예, 9시 50분이죠? 9시 50분은 뭐예요? 예, 쯧? 뭐예요? 풋? 예, 무의저죠. 자, 따라하세요. 10분 전. 10분 전. 10시입니다. 10분 전. 10시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10분 전.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 다섯 번째 보세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예. 그니까 뭐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알죠? 만나다 배웠습니다. 자, 만나다 배웠는데요. 자, 몇 시에 만날까요? 자, 오전에 만나요. 오전이 뭐예요? 예, 보이지예요. 보이쌍? 아니, 보이지예요. 보이쌍. 예, 오전에 만나요. 8시 괜찮아요? 자, 여기 지금 몇 시예요? 8시죠? 8시 괜찮아요? 콤싸와. 예,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오전에 만나요. 그럼 몇 시요? 8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시예요? 선생님은 지금 시계가, 1시 50분입니다. 선생님 몇 시라고 했죠? 선생님이 1시 50분입니다. 예, 1시 50분입니다. 자, 또 써보세요. 선생님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입니다. 몇 시예요? 좀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몇 시입니까? 10분 전 3시입니다. 10분 전 3시입니다. 10분 전 3시라 뭐이죠? 몇 시입니까? 10분 전 3시. 예, 10분 전 3시는 2시? 그렇죠. 둠죠. 2시 50분입니다. 또람 잘했습니다. 2시 50분입니다. 자, 선생님 또 해볼게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후 4시입니다. 자, 여러분,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예, 우리는 몇 시에 만납니까? 저녁에 만나요. 저녁. 저녁이 몇 시예요? 저녁. 아침. 아침 있죠? 아침 보이상. 점심. 예,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녁인데, 자, 저녁에 만나요. 저녁에 만나요. 몇 시에 만날까요? 자, 저녁 9시에 만나요. 저녁 9시에 만나요. 9시에 만나요. 자,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예, 어디에서? 어디에서 만날까요? 예, 커피숍? 예. 커피숍에서 만나요. 커피숍이 뭐예요? 카페죠. 커피숍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커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커피 좋아해요. 그래서 우왕 카페. 예, 커피 마셔요. 커피 마셔요. 그럼 저녁 9시에 커피 마셔요. 저녁 9시에 커피 마셔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뭐뭐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뭐지 않아요가 뭐예요? 푸딩이죠. 예,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먹다 하면 뭐예요? 먹지 않아요. 가다 하면 가지 않아요. 이거 다 빼고 지 먹지 않아요. 코만 가지 않아요. 콤디 가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자, 이거 둘이 얘기하고 있네요. 마이하고 예. 마이하고 지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볼게요. 예, 1번입니다.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안쌍스거.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코만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습니까? 예, 먹었어요. 아침 중요해요. 아침 중요해요. 왜요? 건강해. 건강해져요. 아침 안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뭐예요? 쾌잖아요. 건강이 아침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요. 아침 먹어야지 건강에 좋아요. 선생님은 아침 오늘 아침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자, 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앱은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 예, 마이 씨가 물어보네요.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 모두. 까달라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빨간색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예, 이거 파란색이죠? 파란색. 여러분들은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좋아해요? 아, 선생님은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모방. 노란색이죠? 모방. 모방. 노란색입니다. 선생님은 노란색 좋아해요. 선생님은 노란색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마이 씨가 입은 옷이네요.
아오잘. 무슨 색깔입니까? 자, 흰색이죠? 흰색. 멋짱. 흰색 좋아해요. 자, 여러분 흰색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흰색 좋아해요. 여러분 흰색 좋아해요? 예. 흰색 좋아하는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숙제했어요? 예. 숙제했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숙제 우리 배웠습니다. 숙제. 숙제했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자, 왼발 딱. 자, 연습인데 숙제했어요? 연습했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내일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내일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응아마이 됐냐, 엠.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아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콤디, 가지 않을 거예요. 응아마이 엠 고, 고헨. 와이, 응아이, 이유.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비. 그래서, 대티, 콤디, 야, 엠. 집에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내일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아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습니까? 아, 예. 여러분들은 한국에 올 거예요? 예, 한국에 갈 거예요. 한국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세요. 됐냐고 선생님 집에 오세요. 자, 이거는 나 읽고 가는 부분입니다. 자, 8월 15일과 4월 30일. 자, 어떻게 있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8월. 8월 15일. 15일. 8월 15일과 과는 뭐예요? 예, 와. 4월 30일. 4월 30일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어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뜨붕. 자, 독립입니다. 따라하세요. 독립. 독립. 독립입니다. 독립. 자, 독립.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매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마다, 매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은 해마다, 매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잉엘라 항남. 알겠습니까? 매년, 해마다, 매해. 자, 비즈. 예를 들어서 한국은 매년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은 매년 해마다 항남 니웅얼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관광객이 뭐예요? 응어이 탐관. 관광객이 전전 니웅얼 많아집니다. 늘어납니다. 자, 따라하세요.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베트남에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네, 많아요. 베트남에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여기 완전 베트남이어야 돼요. 베트남은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베트남은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예. 베트남은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자, 해방입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자, 이 폼입니다. 해방. 또 전에. 이 전에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전 배웠죠. 예, 1년 전 하면 뭐예요? 못남 지역이죠. 근데 이 전하고 이 전에는 칸냐오 달라요. 1년 전 하면 못남 지역인데 저는 전에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이 응이할라 응아이 스어.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저는 전에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전에가 무슨 뜻이에요? 응, 아이, 스어. 전에. 콩빅?
찐싹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에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전에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한국은 따라하세요. 한국은 전에 한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한국은 전에 한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자, 한복이 뭐예요? 예, 베트남에는 뭐예요? 아우자이. 한국은 한복이죠? 한복입니다. 자, 아우자이. 한복은 뭐예요? 아오젠통입니다. 한국의 전통 옷이 한복이에요. 한복을 많이 니에우 막 많이 입었습니다. 전에는 언제예요? 옛날. 응아이 쓰여. 근데 자오나이 콩 막 니우 늦해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아요. 베트남은 아오자이 많이 입어요. 니우헌 한국 한국보다 많이 입어요. 아오자이를 선생님 보니까 한국보다 많이 입어요. 예, 전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미주 선생님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전에 호치민시에 갔습니다. 호치민시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전에 호치민시에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선생님은 전에 나이스어 고합 띵팝 프랑스어 띵팝이 뭡니까? 프랑스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프랑스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프랑스어. 예, 저는 전에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예, 고합 띵팝 나이스요. 전에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벌써 꽨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휴일. 휴일이 뭐예요? 응아이 응이. 알겠습니까? 생각이 났는데. 휴일. 따라하세요. 휴일. 미주. 예를 들어서 한국은 5월 5일이 휴일입니다. 자, 좀 쉬고 가겠습니다. 자, 한국은 5월 5일이, 자, 이 있어야 돼요. 이일 낮추무. 자, 한국은 5월 5일이 휴일입니다. 따라하세요. 한국은 5월 5일이 휴일입니다. 예. 왜냐, 이날은 응이 쉬입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응아이냐 쬐꼬입니다. 자,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가 뭐예요? 예, 비 응아이 쬐꼬 응아이냐 쬐꼬. 예,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베트남에 어린이날 있습니까? 예, 베트남은 선생님 생각에 8월 15일 쭝투. 예, 8월 1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맞아요? 둥컴? 맞아요? 꽁이 늦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베트남은, 따라하세요. 베트남은 음력 1월 1일은 휴일입니다. 음력 1월 1일은 휴일입니다. 왜요?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선생님 잘못 썼네. 안 뜻이죠, 안 뜻.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안 뜻이라고 그러던데. 안 뜻. 맞아요? 안 뜻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베트남은 뜻을 한국은 뭐라 그래요?
설날입니다. 따라하세요. 설날. 설날입니다. 설날은 예, 한국에도 큰 명절이에요. 엄닉. 예, 1월 1일입니다. 베트남 한국도 음력 1월 1일이에요. 설날입니다. 한국도 한국 라꿈이 쉬어요. 나이 네, 응이 알겠습니까? 여기는 한국은 방아이. 방아이 응이 알겠습니까? 3일 쉬어요. 3일. 니에 많죠? 네, 3일 쉽니다. 한국은 설날이랍니다. 베트남은 떼십니다. 여러분 안떼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맹증 아 맹증 맞습니까? 떡 예 맹증 맹증 맞죠? 그 맹증 맞습니다. 이렇게 맹증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떡 맹증 그죠? 한국은 떡국 먹어요. 떡국. 한국은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떡국을 먹으면 못 두어이. 예, 안 못 두어이. 한 살 먹는 거죠. 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읽고 갈까 볼게요. 본문. 자, 8월 15일과 4월 30일. 한국은 1945년 독립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매년 8월 15일은 휴일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호치민을 해방한 날입니다. 해방한 날입니다. 호치민은 전에 사이공이었습니다. 해방되고 호치민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매년 4월 30일은 휴일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다시 보세요. 8월 15일과 4월 30일. 자, 8월 15일과 4월 30일은 휴일이죠.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휴일이죠. 근데 왜 휴일인지 따이싸오나이니 왜 휴일인지 보세요. 한국은 한국 1945년 모닝 진짬 예 본남 1945년에 독립 독립했습니다. 자 모닝 진짬 본남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옆반. 예. 일본에서 한국이 독립했죠. 한국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남 매년 8월 15일은 휴일입니다. 나이 휴일입니다. 기념. 자,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입니다. 나이 사이퐁 해방의 날입니다. 호치민을 해방한 날입니다. 아야 호치민 예 하노이에서 호치민 이제 하노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해방했죠. 호치민은 전에 응아이 스어 사이공이었습니다. 자 사이공 여러분 사이공 알아요? 예, 응아이 스어 라땐 땐꾸어 호타임포 호치민 라 사이공 모닝 진짬 바이남 타이도이 바뀌었습니다. 맞어요? 둠조이 맞습니까? 해방되고 자 자이퐁 사우도 해방되고 호치민으로 예 땐 호치민으로 이름을 이름이 뭐예요? 땐이죠? 바꾸었습니다. 바꾸다가 뭐예요? 타이도이 알겠습니까? 바꾸었습니다. 매년 항남 4월 30일은 휴일입니다. 매년 4월 30일은 휴일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선생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언제 독립했습니까? 한국은 언제 독립했습니까? 언제? 키나오. 예,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예, 호치민은 언제 해방의 날입니까? 1975년 4월 30일입니다. 호치민은 나이스어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치민은 전에 이름이 사이공이었습니다. 자, 언제가 해방의 날이라고요? 예, 4월 30일입니다. So, 무성의 한국 라녀 나이스어 라 타이포 호치민 라 사이공 테 라 무성의 라 버이저 라 꿈비에 라 사이공 니웅의 라 비에 사이공 사이공 라 타이포 호치민 무성의 라 콩쯔비에 라 사이공 타이도의 땐 라 타이포 호치민 호치민으로 이름 바뀐 거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 중에 사이공이 사이공으로 알고 있어요. 타임포 호치민 라 콩비엣? 사이공 라비엣?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까만 깎겐 감사합니다.